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네, 오늘 가나와의 H조 두 번째 경기에서 한국이 아쉽게 패했지만은 사상 세 번째, 원정 두 번째 월드컵 16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다만 1무 1패 성적 때문에 한국이 마지막 포르투갈전에서 이기더라도 다른 팀들 경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한국이 오늘 가나와 경기에서 지고 말았는데 네. 아쉽지만 아직도 16강 진출 희망이 남아있다. 이 산술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남아있어요. 현재 H조는 포르투갈이 지금 1승입니다. 승점 3. 골득실에서 플러스 1로서 선두고요. 가나가 1승 1패. 승점 3. 승점은 같지만 포르투갈보다 한 경기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가나가 2위. 골득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래서 2위고요. 우루과이가 1무. 한 경기에서 1무. 승점 1. 골득실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3위입니다. 한국은 1무 1패. 두 경기에서 승점 1. 골득실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4위를 달리고 있는데 산술적으로 H조 네 팀 중에 16강에 진출한 팀도 없고 16강에서 탈락한 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네 팀 중에 어느 팀도 16강에 오를 수가 있고 또 어느 팀도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결과가 아쉽긴 하지만 한국 선수들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 축구 팬들도 그렇고 실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포르투갈과 3차전 경기를 이긴다면 포르투갈을 잡는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날 수 있고요. 생각보다 한국이 16강에 진출할 찬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당연히 이겨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가능성이 더 크게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포르투갈전을 꼭 이겨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포르투갈전을 반드시 이제 이겨야 됩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많다고 그랬는데 일단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지기 위해서는 이겨야 돼요.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경기를 뭐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인 전제고요. 대전제고요. 이긴다는 가정하에 한국에 이제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고 16강 진출 가능성이 열린다는 얘기고 포르투갈과 경기에서 뭐 지면 말할 것도 없고 비기기만 해도 한국의 16강 진출은 완전 꿈이 돼버립니다. 비기는 순간 한국이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근데 한국이 포르투갈만 잡는다면 16강 진출할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긴다는 점. 그래서 한국 선수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3차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한국 선수도 아마 지금 각오로 다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브라질과 스위스 경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 경기 후에 LA 시간 11시부터 시작되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경기 그 경기 결과가 나오면 좀 더 클리어해지겠죠. 경우의 수가 아직 그 포르투갈 우루과이 경기가 시작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의 수가 좀 광범위한 건 사실이지만 그 경기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좀 더 클리어한 경우의 수로 알 수 있는데 어찌됐건 한국은 포르투갈을 잡으면 상당히 그래도 많은 찬스가 생긴다는 점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럼 오늘 11시부터 벌어질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경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우루과이 응원 좀 해야 되겠네요. 기도 하죠. 뭐 우루과이가 뭐 오늘 예를 들어 포르투갈을 이기고 마지막 우루과이가 이제 가나와 경기인데 우루과이가 그냥 뭐 포르투갈 잡고 가나까지 잡아준다면 우루과이는 2승 1무니까 선두죠. 1위로 이제 16강에 진출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가나는 지금 1승 1패인데 우루과이한테 지니까 1승 2패가 되죠. 한국이 포르투갈 이긴다고 치면 한국 1승 1무 1패. 포르투갈도 1승 1무 1패. 그러니까 가난 탈락이고 한국과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만약에 오늘 포르투갈을 잡는다면 가나까지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만약에 우루과이가 오늘 포르투갈을 이기고 가나에게 진다. 이러면 또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또 이제 복잡해져요. 그래서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요. LA 시간 11시에 시작하는데 포르투갈이 지금 1승, 우루과이가 1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팀 경기 결과에 따라서 한국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포르투갈이 이기면 2승으로 16강에 진출하게 되죠. 16강에 진출하고 우루과이는 1무 1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포르투갈과 마지막 3차전, 우루과이는 가나와 3차전인데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면 포르투갈 2승 1패, 한국은 1승 1무 1패가 되는데 가나가 우루과이 잡으면 가나가 2승 1패가 되잖아요.
그럼 가나 2승 1패, 포르투갈 2승 1패, 한국한테 지다 하더라도 포르투갈과 가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우루과이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 포르투갈이 우루과이를 잡게 되면 우루과이가 가나를 반드시 잡아주거나 최소한 비겨줘야 한국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나가 지금 골을 많이 넣었어요. 포르투갈한테 3대2로 졌고 한국에 3대2로 이겨가지고 지금 5골이나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가나와 한국이 동률이 되면 다득점에서 굉장히 한국이 불리해지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르투갈이 이기는 건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불리해진다. 물론 우루과이가 마지막 경기에서 가나를 잡아주기만 한다면야 오늘 포르투갈이 이겨도 좋은데, 우루과이가 가나를 잡아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르투갈이 이기는 건 사실은 좀 경우의 수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경우의 수가 있긴 있지만 경우의 수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오늘 포르투갈이 우루과이 잡으면 한국은 포르투갈이 이기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잡아주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지금 경우의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오늘 포르투갈이 우루과이 이기는 거는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 오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 우리 한국 팀의 가장 좋은 건가요? 가장 좋은 건 무승부입니다. 아, 0대0. 네. 특히 0대0 무승부가 제일 좋습니다. 네. 0대0. 한국 입장에서는 두 팀이 비기는 게 좋고요. 그것도 뭐 2대2, 3대3, 4대4 이렇게 다득점으로 비기는 게 아니라 0대0. 0대0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FIFA 월드컵은 이 전적이 같을 경우, 조별 예선에서 전적이 같을 경우 다득점, 골득 실차, 그 다음에 다득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팀 대결에서 골득 실차가 같을 경우에 다득점을 따지기 때문에 골이 많이 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최선은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이 오늘 0대0 무승부 비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이 0대0으로 비기면 한국이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한 점 차로만 이기면, 그러니까 이기기만 하면 한국이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포르투갈이 골득실, 다득점이 같아지게 되죠. 오늘 0대0이 되면, 그리고 한국이 한 점 차로 포르투갈을 잡게 되면 무조건 한국과 포르투갈은 골득실차, 다득점이 같아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승자승인데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포르투갈보다 승자승에서 앞서기 때문에 한국이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 0대0 무승부가 한국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이게 뭐 남의 팀에 신경 안 쓰고 우리 팀 자력으로 좀 네. 올라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뭐 남의 팀이 몇 대 몇으로 이겨야 돼, 몇 대 몇으로 져야 돼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또 월드컵의 묘미라고 또 볼 수 네. 있죠. 또. 어쨌든 이 오늘은 그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가 득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비기더라도 득점을 많이 하면서 비기면 한국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0대 0이나 1대 1만 가자 이거죠. 뭐 굳이 득점한다면 1대 1 정도. 예. 네. 근데 1대 1만 돼도 한국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0대 0이 좋은데 한국이 포르투갈과 그 만약에 1대 1, 2대 1로 비긴다면 한국이 포르투갈한테 한 점 차로 이기되 다득점. 그러니까 1대 0으로 이기는 것보다 2대 1, 3대 2 이렇게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골득 실자 다득점을 따질 때 한국이 포르투갈에 앞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과 오늘 우루과이 경기가 한 2대 2 정도 무승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포르투갈한테 3대 2, 4대 3 이겨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두 골 차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한 골 차로 이기려면 다득점을 해서 이겨야 되고 아니면 두 골 차로 이겨야 된다. 그러면 다득점보다 골득실이 우선이니까 두 골 차로 이기면 한국이 포르투갈보다 앞서게 됩니다. 포르투갈이 현재 세 골을 넣고 두 골을 실점했어요. 한국은 지금 두 골을 넣고 세 골을 실점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우루과이와 오늘 마지막 경기에서 0대 0 무승부면 3득점 2실점으로 한국과 경기를 맞서는 거고요. 한국은 지금 2득점 3실점으로 포르투갈과 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0대 0으로 끝나면은 한국이 포르투갈을 1대 0으로만 잡아도 한국 득점 3, 실점 3. 포르투갈도 득점 3, 실점 3이에요. 그러면 골득 실차 다득점이 똑같아요. 결국 승자승으로 가는데 한국이 포르투갈을 잡게 되는 거니까 한국이 포르투갈보다 우위에 서게 되죠. 그래서 2위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 마지막 경기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 없는데요. 이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를 보면 지금 네 그 스위스의 예, 찬스가 나왔죠. 네. 이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에서 가나가 이기면 가나가 이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0대0으로 끝난다면
가나와 우루과이 마지막 경기는 우리 가나를 응원해야 돼요. 그러면 가나를 응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가나가 이겨주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한국은 포르투갈을 이기는 순간 그냥 확정이고요. 가나와 우루과이가 비기게 되면 우루과이는 한국과도 비기고 포르투갈과도 비기고 가나와도 비기고 3무잖아요. 승점 3. 한국이 포르투갈한테 복잡해질 수 있는 그 가나가 그리고 1승 1무 1패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나, 한국, 포르투갈 이 세 팀이 또 1승 1무 1패 동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세 팀 간의 골득 실차를 또 따져야 되고 복잡한 상황이 되죠. 그 계산은 좀 뭐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해봐야 알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 가나와 우루과이전에서는 가나가 이겨주는 게 좋고 어차피 가나는 올라간 2승 1패가 돼서 올라간다고 볼 때 두 팀이 올라가는 거니까 한국이 포르투갈 잡는 순간 한국은 포르투갈을 떨어뜨리고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오늘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은 0대 0으로 비겨주고 한국은 포르투갈 이기고 가나가 우루과이 잡아주고 이렇게 되면 제일 좋습니다. 방정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방정식이 좀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루과이가 포르투갈을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루과이가 포르투갈을 이길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우루과이 1무잖아요. 그런데 예. 이기게 되면 1승 1무가 돼서 우루과이가 선두가 되죠. 네. 우루과이가 선두가 되고 포르투갈이 1승이었다가 이제 1승 1패가 되니까 가나와 동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근데 가나가 지금 그 첫 번째 경기에서 두 골 넣고 세 골 실점했고 오늘은 세 골 넣고 두 골 실점했으니까 5득점에 5실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거든요. 제로네. 예. 포르투갈이 지금 3대 2, 그러니까 2로 이겼단 말이에요. 가나를. 그러니까 3득점에 2실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인데 우루과이에게 진다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한 점 차로 지면 제로가 되는 거고요. 두 점 차로 지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나와 포르투갈이 굉장히 비슷해지는데 오늘 뭐 1대 0으로 진다. 포르투갈이. 그러면 3골 넣고 3골 실점하는 거니까 가나보다 뒤지게 됩니다. 가나 5골 넣고 5골 실점했으니까 다득점에서 뒤지니까 가나가 2위, 포르투갈이 3위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는 게 우루과이는 1승 1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경기 비기기만 해도 1승 2무니까 올라갑니다. 그럼 그 가나와의 경기에서 그냥 무승부. 근데 가나도 1승 1무 1패가 되면 득점을 지금 5득점이나 했기 때문에 유리하단 말이에요. 가나와 우루과이가 그냥 마지막 경기에서 서로 무리하지 않고 무승부로 갈 수 있는데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포르투갈을 마지막 경기에서 잡더라도 가나와 이 골득실을 따지고 골득실을 따지기 위해서 두 골 차로 이겨야 되고 두 골 차 이기면 가나를 앞설 수가 있고요. 그러나 한 골 차로 이긴다 그러면 다득점을 하면서 한 골 차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좀 복잡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경기에서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이 0대 0으로 비겨라 이거네. 그러면 제일 깔끔해요. 그러면 그래도 물론 경우의 수는 있지만 그러면 한국이 포르투갈만 잡으면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비나이다 네. 비나이다 무승부로 0대 0 비.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네, 뭐 그럴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국하고 포르투갈 경기는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2월 2일이죠. 12월 2일 금요일 LA 시간으로 오전 7시입니다. 7시? 지금 그 우리가 좀 시간을 잘 계산해야 되는 게 지금 LA 시간으로 계속 새벽 2시, 새벽 5시, 아침 8시, 오전 11시 이렇게 열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경기는 16강 진출 여부가 결정되기 같은 때문에 시간에 하죠. 같은 시간에 열리죠. 맞아요. 그래야지 이제 뭐 담합 같은 것도 있을 수가 맞아요, 없고 맞아요.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 12월 2일 LA 시간 오전 7시에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 열리는 시간에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도 동시에 열립니다.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이 경기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는 그래서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를 봐야 되지만 동시에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도 우리가 스코어를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이번 주 금요일은 모닝뉴스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그때는 뭐 모닝뉴스가 사실상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가 아마 메인 뉴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네.